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아상 바로 세우기 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니며 내 삶은 내가 무한히 창조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진을 가만히 인지하시고 편안하게 눈을 감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뱅정막 호흡으로 심신을 이완해 보겠습니다. 따뜻한 두 손바닥을 양쪽 갈비뼈에 대시고 어깨와 팔꿈치 힘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풍선이라고 상상하며 숨 들이마시며 가슴과 배를 동시에 부풀립니다. 후 내쉬며 원래대로 수축합니다. 다시 숨 들이마시며 늑골이 부채처럼 벌어지면서 몸통이 팽창합니다. 길게 내쉬며 수축합니다. 날숨을 들숨보다 더 길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후, 내쉽니다. 반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늑골이 벌어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축합니다.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 들이마 마시고 더 길게 내쉽니다. 다시 한번 상체 긴장을 풀고 눈을 감고 가만히 내 양손을 나의 가슴에 포개어 올립니다. 어깨와 팔꿈치 힘을 빼주시고 손을 올린 가슴의 느낌에 집중해봅니다. 자아상 바로 세우기 명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네 개의 문장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 문장이 실제 나의 모습이라 진심으로 믿고 또한 간절히 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어서 문장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장자장 반복하며 아기를 재우듯이 반복되는 소리와 리듬에 우리 뇌는 저항을 멈추고 받아들여 믿게 되는 이치입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자아상입니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소리내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때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거부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당연한 겁니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파도가 모래 위의 글씨를 들어가듯이 용기 있는 사람이다. 상상의 힘으로 거부감을 너는 지웁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다. 기우시고 다시 나는 반복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깊은 우물에 돌을 떨어뜨리듯 가슴 깊은 곳의 울림에 집중해 봅니다. 다시 거부감이 들 때는 삭제법으로 지우시고 나는 용기 있는 소리면서 반복합니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계속합니다.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내가 이루어간다고 용기 있게 선언합니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용기를 내어서 다음 자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나를